이번 확산 사례를 보면 특히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사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역시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교회 관련 확진 현황 어떻습니까?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2명 추가돼 어제 오후 6시 기준 63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교인 3,200여 명을 검사했으니까 양성률은 약 20% 정도인 건데요. 또 검사를 거부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7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됐습니다. 포천에선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함께 예배를 본 다른 교회의 목사 부부와 교인 두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상계고등학교의 교감이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학교 교사 두 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입시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학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뭐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병상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겠어요. 네, 어제 0시 기준 서울 감염병 전문병원의 780여 개 병상 중 80% 이상이 확진자로 쳤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의 과잉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내 병상을 공동대응 상황실을 통해 통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천 명 이상 경증 환자가 생활할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최대한 확충하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도 병원 협조를 통해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